홍성은이 가족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 돈으로 한우를 사줬다. 점일이 일방송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홍성은 가족들이 강원도 횡성에 놀러갔다. 화리는 홍성은 옆자리인 조수석에 앉아 홍성은에게 핫바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다정한 모녀 사이를 자랑했다. 홍성은은 화리가 핫바를 먹여주자 내가 여태까지 먹은 핫바 중에 제일 맛있다고 감격했다. 화리는 게임 끄는 게 일주일 갈 줄 알았다. 며 달라진 홍성은에 대해 놀랐다. 홍성은은 딸한테 컴퓨터 하는 뒷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았다. 며 수험생 있는 집안에 아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. 고 게임을 그만둔 이유를 밝혔다. 홍성은은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한우를 사주겠다고 했다.